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평창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둠이라는 그 단어에 익숙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에 생태마을 와보셔서 피정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태마을은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없고 또 이제 요만한 이 초높이의 그 발만 비춰주는 그 등만 이렇게 바닥 쪽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두움에 익숙해지고 또 어두움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궁금증에 우리 신앙 선조들은 정말 박해를 피해서 오밤중에 이렇게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밤중에 산길을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태마을 그 와보셔서 피정하신 분들은 뒷길로 해서 산책하시는 그 길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핸드폰 후레쉬를 켜기는 했지만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핸드폰 불빛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끄니까 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근데 어두움에 익숙해지고 또 어찌됐든 길을 찾아 나서야 되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늘을 보니까 달이 밝은 날은 달이 내 앞을 비춰주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그 길, 가로등도 없는 외딴 길에서 답답할 정도로 어두운 밤이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그래도 나를 비춰주는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신기하게도 저에게 영원토록 저를 그 어둠 속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별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저에게 말을 건네주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별은 그리고 달은 반짝이고 있어 라고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건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아무리 별이, 아무리 달이 나를 비춰주고 또 반짝이고 있더라도 내가 고개를 들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어두워서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생각해보면 내 하루는 빈틈없이 반짝이고 있구나.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나를 비춰주고 있구나. 사실 가로등 불빛, 인공 조명 아래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자연 그대로의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정말 하느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자 한번 인공적인 것들을 다 빼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름이나 아니면 휴가를 어느 계절에 갔을 때 정말로 외딴 곳에 간다면 인공적인 불빛 없이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하루를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빈틈없이 비춰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두움에 파묻혀 괴로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어둠에 파묻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다면 우리는 빛이신 그분을 앞에 두고 내 안에 모시고도 엄청나게 헤맬지 모릅니다. 그분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에서 어두운 밤, 제가 느낀 것은 아주 작은 빛이어도 내 앞길만 비추는 작은 달빛이어도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빛은 결코 작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충분한 빛을 늘 내려주십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정말로 남들은 이만큼의 빛을 주는데 나는 이만큼의 빛을 주는 그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만큼의 빛이 지금 나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나에게 충분히 좋은 빛일지도 모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항상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할 것이다. 성